네, 이번 소식은 우리 예빈 씨가 준비하셨죠? 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유하면은 또 네. 우리가 또 저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점집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번에 우리 투유가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통과한 곳이 있다고 하네요. 아니 언니가 얘기하니까 근데 네. 진짜 뭔가 검증 통과한 것 같아요. 어디에 위치했죠? 제가 얘기할 때는 허술했나요? 아니요, 오빠는 네. 괜찮았어요. 네. 조금. 근데 언니의 그 용감함 같은 뭔가 포스가 있어서. 네, 네. 아니, 또 제가 또 이런 검증을 또 네.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투유 최초로 이번에 네. 남양주. 남양주에 위치한 점집을, 점집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게다가 아주 착한 점집이라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다고 착한 해요. 착한 점집이요? 착한 맛집은 들어봤어요. 그쵸? 네, 착한 점집. 그쵸? 네, 궁금하시죠? 네, 네. 네. 바로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좀 사진을 보려고 왔는데, 예, 잠깐 부탁드릴게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 사주 갖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건데요? 무슨 말씀을 해보세요. 돌아가신 사람 사주를 왜 갖고 왔는지. 자꾸 신령님께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저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조금 자리 좀 비켜주세요. 신당 안에서 나가주세요. 아, 예. 일단 나가주세요. 아, 예. 어떻게 했어요? 촬영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 거부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해가지고 기분 나쁘고 방송 촬영 나가는 게 지금 원치 않다고.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화났으니까 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돌아올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뵐 수 있을까요? 아, 지금요? 예. 상담 중이신데요. 잠시만요. 아, 안에서 예, 좀 기다려주시죠. 아, 예. 예. 저희가 너무 와가지고 방송을 꼭 해야 돼가지고 아 어떻게 방송 촬영하면 안 될까요? 딱 오늘 한번만 그러면요 예 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어쩔 수 없고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있는 그대로 예. 그냥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하도 답답해서 왔습니다. 시어머님이 오셨네. 네. 지금 가게 매매 때문에 오셨어요. 네, 잘 안 나가고 얼른 나가야 되는데.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너무 급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또 정성도 안 들이셨던 게 아니네요. 네, 많이 들였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큰 돈 들여서 지금 구슬할 필요는 없다고 하세요. 너무 네. 신령님께서 안타깝고 너무 불쌍다 하세요. 네. 너무 마음 착하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오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이 가게 하나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까먹었는지 지금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저녁에 선왕을 갑니다. 네. 예, 같이 가시겠어요? 네, 그럼 좋은 일이라면 가야죠. 예, 가서 정성을 들여봐요. 네. 예. 보아하니까 아드님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 일단 생년을 좀 적어볼게요. 아들이 요즘 몸이 상당히 좀 쇠약해져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걸로 나아요. 아드님이 신가물이긴 한데 예. 이 사주로 어디서 이렇게 점을 보면은 신을 받으라는 소리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꽃으로 조상을 좀 자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뭐 주장을 뽑아서 이렇게 진호기를 해드리고 그러면은 환희는 자정이 됩니다. 정리를 보고 나오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저기 또 다녀봤는데요. 여기 보살님하고 틀리게 제가 구슬한다 해도 또 굳이 필요 없는데 굳하지 말고 오늘 또
기도터에 가자고 하니까 오늘 그 기도터에 가서 저도 같이 기도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소문 듣고 왔어요. 근데 진실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되게 후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점을 보러 온 손님들을 위해 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천설궁.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급히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한참을 달려온 그곳은 양평의 두물머리. 점사를 보시러 온들을 위해 의식이 시작되었는데요. 400년이 넘었다는 느티나무 앞에서 조촐하게 상을 치르고 그렇게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아이고, 성공하겠습니다, 아들이. 지금 하신 의식은 뭐 어떤 거예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동물머리, 나라 큰 선왕이에요. 한강물줄기라는 게 이북으로 흘러가는 그런 두 강물이 만나는 건데 이곳은 이게 어려운 분들, 이게 꼬이신 일들이 많거나 그런 분들을 좀 풀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나라 선왕이라 이게 두물머리 선왕 할머니께서도 잘 오셨다 반겨주시고 이런 의식을 간단하지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의식이지만 이 진심된 이 진실한 마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 선왕에서도 기도를 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제자길을 걸은 지가 얼마가 안 돼요. 몇 개월이 되지 않지만 이 제자가 되고 나서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또 어린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참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저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신의 길이 결코 이 무속인에 대해서 그닥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을 버리시고 그냥 편안하게 상담받으러 온다는 마음으로 오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의 제자, 그런 무당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편안하게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영상을 보니까요. 왜 이 집이 착한 점집인지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알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고의 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주인공이 네. 이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천설궁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설궁이라는 명패를 걸고 이렇게 신의 제자길을 걷는 민재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주 이렇게 되게 네. 아름다워서 중전마마 스타일인데 네. 이렇게 한복이 고급스러운 건 또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네, 그리고 그렇죠. 한복 안으로 손을 이렇게 곱게 네. 넣으셔가지고 조선시대에서 지금 네. 이렇게 갓 하이퍼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또 우리 선생님께서 네. 일본에서 아주 오래 계셨다고 해요. 일본이요? 네, 그래서 있었어요. 네, 어떤 계기로 신내림을 받게 되셨는지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인간 세계와 이런 신의 세계 그런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움도 많았고 그 가위 눌림과 그런 뭐 검게 영상으로 와서 근데 그거를 집안 식구들한테 말해본 적이 저는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의 어떤 의지가 강해서 그리고 자존심도 있어서 그런 남들하고 틀린 모습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아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외국에라도 가서 전문성을 좀 살리고 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경제반으로 가신 거구나. 신내림을 받으신지는 정말 얼마 안 돼요. 1년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갖고는 계셨지만 네. 모시고는 계셨지만 이건 지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고락이 많아요. 지금 받으신 지 얼마 안 될 때가 가장 영광할 때 아닌가요?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점사를 봐주셨던 분들 중에 좀 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나요? 사실은 저는 제가 댁들이 전부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다 소중하신 분들이라서. 근데 그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이 20대 초반, 20대 초반인데 그냥 단순히 결혼 문제로 왔어요. 이분의 얼굴을 보고 딱 사주를 넣어보니 그냥 펑! 펑! 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냥 안 좋은 그 모습이 확연히 딱 스치는 아, 거예요. 스쳐요.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아. 이거는 뭐냐면은 목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사람의 목숨을 갖고 뭐 돌아가신다, 뭐 산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죽는다, 사는다. 근데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자기야 결혼 그걸로 사주로 보려고 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른 건 말씀 안 해주시고 그것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가까운 산 그냥 가까운 산에 가서 정성으로만 조그맣게 해놓고 진짜 돈 얼마 받고 치성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날로. 왜냐하면 너무 이거는 며칠 안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시간이 얼마 있다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한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3, 4일.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찾아왔어요. 이제 혼비백산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직장 생활을 인해서 이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네네네. 고속도로에서 6중 충돌이 났는데 중간에 꼈어요. 정말 어머. 차는 다 폐차를 하고 그럴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정말 그 사람은 안 다친 거예요. 아, 다른 사고가 분. 없어진 게 아니라 사고는 났네요. 났어요. 근데 이제 생명은 전혀 다른 분들은요. 사망하신 분들 이게 저희가 아는 그 6중 충돌은 아니죠? 무섭다. 기도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그걸 수도 있다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끊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은 너무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가 막 마음이 확 와닿는 네. 게 많아서 네. 점사로 바로 넘어가고 싶어서 너무 궁금하고 네. 또 2016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저희 2017년도에는 저희가 좀 어떨지 또 이제 사주보다는 또 영으로 뜨고 보시는 분이라 아마도 좀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올해 원래는 그 소속사를 움직여야 되는 운이 네. 있어요. 근데 네. 그 소속사를 잘 움직이고 나서 해외 운이 내년에 열려요. 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네. 인기를 누리고 일본에서 지금 활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으로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일본하고 이번에 가는 사이 컬렉션 갔다 왔어요. 너무 맞아요, 잘 맞아요. 맞는 거예요. 네, 왜냐면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그래서. 말씀 드려도 될런지 네. 강혜빈 씨는 사주 자체가 사주 운론이 높다라 하는 거 우리 같은 이런 무당도 많이 말씀 네, 많이 들었을 많이 거예요. 들었어요. 그래서 패션계도 맞는 네. 거고요. 네. 지금 하는 이 일도 본인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나게 하셔야 돼요. 이 일을 정말로. 안 하면 몸이 아프고 그래요.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절대 그런 말이 그래서 술로 달래면 사실은 안 돼요. 정말. 언니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따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장수월 씨는 참 계산적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어디서든지 다 그런 얘기 들어요. 네. 양치야! 그런 거 같지요. 그런데도 또 그렇지 못하는 게 자기 동년배라든가 그 연하한테 실과 해가 많이 와요. 뭔 말인지 알죠? 본인은 선배나 나이 윗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일은 동업은 절대 안 돼요. 장선 씨는 동업 절대 안 돼. 동업하자는 사람들도 어린 사람들이나 많고 이런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작던 크던 본인이 하고 가셔야 돼요. 분명히. 10대에서 20대 그 한참 활동하는 시기에는 본인이야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변이나 내 집안으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런 거를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운이 한 33살부터 운이 이제 바뀌는 운이 들어와서 이제 좋은 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사실 소속사를 또 분쟁까지 하는 소속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손에 떡을 쥔 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택에 의해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절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돼야지만 39에 오는 그런 대운. 아홉수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대운이에요?
9시 노래 정말 좋아요. 산재도 산재잖아요. 대운이 오는구나. 신내림 받으신 그 얘기부터 안 되셨잖아. 얼마 안 됐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가족사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우여곡절도 많으셨고 근데 지금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네. 저는 이제 신령님과 함께 네. 가기로 뭐 신내림 꽃을 받으면서 네, 약속을 네. 한 거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신도분들 제가댁들을 기도를 해주는 거는 저 자신의 업장을 또 닦는 거나 같은 거예요. 네. 남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건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냥 진실되게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아, 진짜 지금 같은 마음 변함 없으셨으면 네. 좋겠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천설모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